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조선마텐더입니다. 오늘은 약간 공부를 좀 해볼게요. 칵테일을 맛있게 만드는 공식은 아니지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칵테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수탉의 꼬리에서 온 거 아세요?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되고, 그리고 칵테일을 시대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800에서 1900년대 사이에 칵테일들을 빈티지 칵테일, 1900년대 초반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를 클래식 칵테일, 그리고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모던 칵테일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다양한 장비랑 기술이 도입되면서 창작 칵테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다양한 기법으로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물론 그 시대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아무튼 거의 200년 가까이 된 칵테일의 역사잖아요. 왠지 칵테일 공식이나 뭐 방정식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칵테일 레시피는 그냥 소맥 비율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소맥도 국민 레시피가 있잖아요. 소주 잔 두 개 겹쳐가지고 그 겹치는 부분까지 소주 따르고, 그 다음에 맥주를 반 잔 정도 따라서 섞어 마시는 게 거의 국민 레시피.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비율을 조절을 해서 마시잖아요. 칵테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뼈대 가 되는 레시피가 있지만 바텐더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나라별로 혹은 지역별로 혹은 바별로 선호하는 맛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칵테일은 꼭 이 레시피로 만들고 이 비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초에 칵테일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칵테일 공부하자라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칵테일을 이제 공부하시는 초보 바텐더 분들이나 홈텐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본 구성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칵테일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향과 맛이에요. 뼈대, 중심을 잡아주는 향을 우리가 메인 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 향과 맛이에요. 보조해주는, 받쳐주는 향과 맛이고, 이제 요거를 S.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센트 혹은 시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칵테일의 포인트를 주거나 전체적인 맛에다가 이제 킥을 주는 거예요. 개성을 가미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악센트 해가지고 A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칵테일의 구성 요소를 MSA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메인과 서브, 악센트 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칵테일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마티니, 칵테일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이제 마티니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메인 향은 당연히 진이에요. 진. 이 진도 어떤 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메인의 향이 조금씩 바뀌고, 또 진을 블렌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서브적인 요소는 드라이 베르무시예요. 이 베르무트 종류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다른데, 이 베르무시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악센트는 뭐냐? 바로 이제 가니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티니라고 하면 올리브가 가니시로 들어가요. 올리브를 넣어주는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올리브 향이 그 마티니의 악센트 역할을 해주고, 혹은 레몬필이나 오렌지필, 라임필을 해주는 경우에는 악센트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마티니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칵테일 올드패션드. 올드패션드도 이렇게 구성을 뜯어보면, 첫 번째 메인향은 당연히 위스키가 되겠죠. 보통은 버번 위스키나 라이 위스키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올드패션드의 서브향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단맛이에요. 설탕 또는 시럽인데, 어떤 설탕을 쓰느냐, 시럽도 어떤 시럽, 뭐 1:1 시럽이나 혹은 이제 2:1인 리치 시럽을 쓰느냐, 시럽 종류에 따라서도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올드패션드의 악센트는 같이 들어가는 비터, 보통은 앙고스트라 비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렌지 비터를 섞어 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니시로 체리나 오렌지 피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악센트의 요소는 이제 이 비터류와 그리고 가니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칵테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칵테일 맛을 좌우하는 거는 진을 쓴다고 하면 어떤 브랜드의 진을 쓰는지, 그리고 재료들의 비율,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잔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칵테일 맛이 달라집니다. 진짜 칵테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게 칵테일 한 잔이에요. 그래서 바텐더마다 같은 칵테일도 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칵테일 덕후분들은 바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은 바텐더 분들마다 똑같은 칵테일 시켜가지고 비교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만든 칵테일이 조금 더 맛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오던 비율과 레시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피릿과 리큐르가 과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피릿 30ml, 리큐르 30ml, 그리고 과즙은 15ml 들어가요. 비율로 따지면 2:1. 보통 이런 구성을 갖는 칵테일이 뭐 사이드카나 마가리타 같은 게 있겠죠. 사이드카는 브랜디와 그리고 트리플색 혹은 꼬앵뚜루, 그 다음에 레몬즙이 들어가요. 딱 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이 45ml, 과즙이 15ml, 3:1 비율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김렛이 있겠죠. 세 번째는 스피릿과 리큐르, 그 다음에 또 리큐르가 1:1:1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네그론이나 불바디가 있겠죠. 물론 이제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전적인 레시피는 1:1:1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시피는 스피릿 40ml, 그리고 리큐르 10ml, 그 다음에 리큐르 10ml예요.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콥스 리바이버 넘버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레시피이고, 근데 지금은 진짜 다양한 브랜드의 진, 럼, 데킬라도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비율도 천차만별, 그리고 바텐더의 성향에 따라서 쓰는 브랜드 그리고 쓰는 식자재, 쓰는 비율이 진짜 다양해서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만드냐? 사실 저도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카나 뭐 다이키리, 뭐 마가리타 같은 이런 재료가 3개에 들어가는 칵테일류는 보통 메인 스피릿은 한 50-60ml 사용을 하고요. 서브 리큐르가 한 22.5ml, 과즙이나 당분을 저는 15ml 넣습니다. 2온스, 그리고 4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요 비율로 넣습니다. 크게 실패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고객과의 소통을 하면서 취향에 따라서 산미를 좀 더 추가한다거나 당분을 추가한다거나 빼거나 이런 비율 조절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비율은 2온즈, 4분의 3온즈, 2분의 1온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바텐더 분들마다 자기만의 고유 레시피도 있고 비율이 있습니다. 칵테일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율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니까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바로 사이드카를 만들어 볼 겁니다. IBA 공식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제 비율대로 만들어 가지고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IBA 레시피는 꼬냑 50ml, 꼬앵뚜루 20ml, 레몬주스 20ml고,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로 만들면 꼬냑 50ml, 꼬앵뚜루 22.5ml, 그리고 레몬주스 15ml입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비율로 만들었거든요. 맛을 보시고 어떤 게 더 맛있고 본인 취향이신지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어부터? 뭐든지. 오. 차이가 나? 차이를 모르겠어? 나는 것 같은데. 얘가 훨씬 부드러워요. 얘가 훨씬 부드럽고 얘는 완전 알코올 맛이 확실하다. 얘는 꾸역맛이 좀 더 튀는 것 같은데? 엄마인지 알겠다. 얘가 국제 공식 레시피. 나는 그래서 공식 레시피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맛없다 했잖아요, 그때. 그때 내가 만들었어서 맛이 없었을지는 몰랐어도 난 얘가 더 마시기 편해서 좋다. 얘는 알코올이 좀 많이 튀고. 네, 처음에. 너무 튀어요. 너무 튀고 얘는 그래도 밸런스가 잡혀있는 느낌이다. 물론 이제 얼마나 흔드냐, 얼음도 큰 거 쓰냐 작은 거 쓰냐에 따라 다를 거지만, 그냥 레시피 비율만 비교했을 때는 얘가 마시기 훨씬 좋다 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취한다.